존경하는 51만 포항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 상대동 주행학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혜정 의장님과 배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근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와 경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장과 어문이 선출되기 시작하면서 선거와 관계없는 자치구나 읍면동 단위의 통폐합, 그리고 선택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 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새로운 시군구가 설치되거나 통합되는 일은 예전보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단행된 아산, 창원, 진해 통합은 물론이 거리와 전국의 시군을 통폐합하자는 논의와 광명의 서울 편입론, 경산의 대구 편입론, 인천의 한장론, 수도권 광역 대통합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인 상당수는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수 감축과 기존 지자체의 병합으로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측면 등에 확연하게 지자체 분할보다는 지자체 통합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물론 자신의 출신지나 거주지가 좀 더 큰 지자체에 통폐합된다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론 중에서 대도시 번역에서도 통합에는 적극 찬성해도 농촌 지역에서의 지자체 통합에는 시큰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군이나 도농 복합 시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미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에 광역화를 성사한 것이나 다른 법서적 통합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양군의 안양시, 수원군의 수원시, 남양주군의 남양주시처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권역 내 가장 힘이 있는 도시는 통합 후 시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항 경주 또는 포항 경주 울산을 아우르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주와 포항은 한반도 동남부를 가로지는 행산강을 두고 상류에는 경주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하류에는 포항시가 자리하면서 지리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신라 시대부터 같은 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항의 옛 이름이 영일전이 경주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은 행산강을 접줄로 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와 철강산업도시로서의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특히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문화유산에 등록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자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명품 도시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51만 명 재정 자립도 24.57%인 포항시와 인구 25만 명 재정 자립도 27.4%인 경주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고도 역사문화 도시를 경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며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해양과 도시인 포항시가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시민단체의 여론을 강력하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모인 의견 수렴을 하여 중재할 수 있는 통합추진기회를 구성하여 통합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으면 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22년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형태의 완전자치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구 500만 도시 규모의 강력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가진 산업도시로서 성장 잠재력과 경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변을 흡수하여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이 된다면 두 가지 안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주와 영천까지 통합하는 안이 있고 다른 안은 포항 경주 영덕을 통합하는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자를 택해야 할 것이며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근 경주시와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시와의 통합으로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역사와 철강,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한국의 중심도시로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포항시와 경주시가 함께 잘 살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통합을 통한 경제, 문화적 시너지와 규모경제의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 등 좋은 정책을 만들어 함께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포항시와 경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